새해를 맞아 건설인들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, 건설업체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상수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줬다며 올해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. 이에 김부겸 총리는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